오늘은 좀 그래비티 팬. 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크래비티 원진이라고 합니다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하고 작년에 시구 하려다가 네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부상 조심하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항상 저기서 보기만 했었는데 그냥 지금 와, 대박. 아버지께서 너무 두산 팬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두산을 좋아하게 됐었는데 근데 두산이 또 헛슬도로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 정이 갔고 너무 그냥 사랑하게 됐고 그냥 진짜 꿈만 같습니다.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.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사회인 야구 경기하러 다니거든요. 아니 제가 마침 옛날 갤러리를 뒤져보다가 제가 직관 갔을 때 사진이 있는데 타석에 서 계신 선수를 찍었는데 마침 이승엽 선수셔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너무 레전드시다 보니까 아무리 상대편이셨지만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에요. 너무 감격스러워서. 근데 이렇게 만나면 와 일단 너무 실물이 너무 크시고 팀에 네. 야구 좋아하는 아, 저밖에 없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다들 축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멤버들이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. 최애 선수거든요. 그냥 수비를 보고 반했습니다. 그 정수빈 선수의 호수비 모음집을 정말 달코 달토록 봐가지고 근데 진짜 다들 너무 멋있으시다. 와,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일단 피지컬부터 너무 왜소해지는 것 같아요. 아 제가 항상 직관 갔을 때 그렇게 승률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. 하지만 또 오늘은 네, 승률 돼서 꼭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오늘 앞에 음악방송 스케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완전 잠을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되게 피곤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, 지금. 너무 말똥말똥해졌어. 편하게 외화 나가시면 됩니다. 아, 진짜요? 와. 아이고. 상대편 선수분들도 나오시고 계세요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여기가 너무 또 꿈의 그라운드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물론 선수로 선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냥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게 그냥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자연스러우시던데 공부하는 게. 아, 진짜요? 네. 안 그래도 외야에서 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약간 수비 훈련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욕심내서 막 노바운드로 잡고 싶지만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 자치면 안 되니까 욕심은 나지만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. 나가자 싸우자 우리 예배스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헤야 내가 왔다 하러 왔다 죄가 두 산 승리하러 왔다 내가 왔다 승리하러 왔다 짠
개망이. 하나, 둘. 잘 좀 받았어. 이거 저희 앨범. 아, 진짜. 아, 이게 진짜. 됐은 거예요? 됐었어. 아. 오늘부터 그래비티 팬. 저기 인스타 팔로워도 저기 해. 너무 수비 같은 거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자주 놀러와요. 진짜. 엄청 바쁘지 않아요? 시간. 아, 무조건 내서라도 와야죠. 아, 진짜. 아, 진짜? 그리고 막 뮤직 뱅크 하면은 막 네. 그룹 소개할 때 막 그 하잖아요? 호호호 있네. 맞아요. 아, 그거요? 그런 거. 어, 놀랐네. 여기 나와. 어제 내 꿈은 뭐냐 하나가 너를 다 이렇게 하네. 진짜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오늘 꼭 화이팅 골고루 할게. 네. 나름 힘들어요? 네. 아, 잘못했어. 아, 다시 한 번. 한 번 더 할까요? 선생님 내 꿈은 너를 다 됐어요? 네, 너무 저 잘했죠? 아, 역시 스치 라이브. 잘 나왔다. 네,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잘했어요? 방송 재질인가? 짜게 해서. 이따가 네. 이따가 진짜 내기? 네. 골프한테 아, 네. 내기 한번 하세요. 어? 나 첫 타석에 아까 친하고 있어요. 어? 무조건 친다고 그러겠어요. 그럼 나 못 친다고 내가 못 친다고 그러고요? 그럼 나한테 기를 주고 네, 네. 내가 아까 치면은 이기고 네. 못 치면 내가 이겨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내기는 뭐 맛있는 거 사기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나중에 기회 되면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. 뒤로 가야지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따가 봐요. 네, 이따 꼭. 이런 거 챌린지 체질이잖아요. 네. 챌린지요? 네? 잘하네, 넌. 방송 체질인가? 저기 두산 어린이 회원 출신이고, 또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,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저한테 글씨도 써주고 오늘부터 그래비티 팬하겠습니다. 그래비티 화이팅! 계속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힘은 너무 떨리는데 배트는 네. 이제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 글러브는 다 아, 감사합니다. 챙기세요.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 오죠. 오, 감사합니다. 화이팅, 화이팅, 아, 네. 화이팅. 오, 이게 스타일까? 가만히 대기하셔서 받으시면 되는 거였었어. 아, 그래요? 네. 뭐가 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되게 돌발 상황 많아. 진짜 예측을 못 하겠으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진짜 존경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대단하세요. 저야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뽑읍니다.
그냥 경기만 생각하다가 막 배트 가져와야 되는데 옆에서 소리 안 쳐주시면은 그냥 경기만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막 안 다쳐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는데 배트 이러셔가지고 배트! 아우 까비 배트! 벌써 500마일 스럽게 됐습니다. 진짜 아, 네. 저희가 진짜 야구 볼 수 있는 게 다 덕분이라고. 아유, 아유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재밌는 경기 또 해주시는 우리 두산 선수 두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한 번 더 불러주시면은 그냥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막 견제하는 거 보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 약간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선수분들도 되게 준비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고 일단 가까이서 봤는데 와 이 실물이 화면에서는 물론 선수분들 몸 좋은 게 다 느껴지지만 정말 실물은 그냥 곰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멋있었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가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. 오늘 또 이렇게 풀리고 있는 날씨에 와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두산 베어스 2024년도 우승까지 한번 같이 달려나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 크래비티 원진도 그리고 크래비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오늘 어땠어요? 안타 너무 멋있었어요. 그 이상한 안타? 그래도 내렸고 떴습니다. 중견수 방면 최원준 한참을 기다려서 잡습니다. 원암 다음부터 안 하는 거 아니야? 힘들어가지고? 아니야.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이렇게 두 개만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4일자? 이거 저희 팀 데뷔 일자예요. 아, 4월 14일? 네. 몇 년도에 데뷔했어요? 2020년도 데뷔했어요. 아, 진짜? 약간 항상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. 집에 가보러. 열심히 해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. 네,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. 야구장에 놀러 와요. 네, 진짜 꼭 오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, 진짜. 시즌 진짜 꼭 파이팅하세요. 네. 우선 생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